중년이 되면 남녀 가릴 것 없이 뭐 아픈데 하나둘씩 점점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중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다. 아, 이거 50견 아닌가? 이러잖아요. 팔이 아프지 않나요? 50견은? 50견,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50견 오셨을 때 이 팔을 여기까지도 못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어깨가 항상 뭉쳐있는 편인데 지금 범수 형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되거든요. 네.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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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그 정확한 네.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신 유재욱 교수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다 50견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러니까 50견은 팔을 이렇게 올려보면 네. 팔을 올리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어디서 딱 걸려요. 네. 그러니까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팔을 이제 귀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네.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귀를 팔에 붙이죠. 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충돌증후군은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올려보면 그 각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안 아프고 끝까지 올라가요. 오히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또 그 각도에서 또 아픕니다. 아, 그 각도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만. 그것이 딱 걸리느냐, 그 각도에서만 문제냐, 예. 이걸 가지고 50견이냐, 아니 관절 문제냐, 관절 바깥의 문제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아프다 말다, 아프다 말다 이게 맞나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50견은 그 아프는 기간이 있고요. 그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는데. 책상에 놓고 이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견디고 며칠 뭐 보름 열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마 또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목 문제 때문에 이 어깨 쪽지 상부 승모근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다른 거구나. 예. 자,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